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저기 앞에 사거리, 저기가 이제 앞산 카페거리입니다. 앞산 카페거리 앞에 이 하수 복개 구조물을 공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경찰관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현충로 역이죠. 오늘 매물은 현충로역 지하철 1호선 초록색꽃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로면을 접한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주변에서 이 높은 건물들이 몇이 없어요. 아, 좀 있긴 있네요. 옆집들이 이렇게 2층 건물이고 오늘 이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보시면 채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쪽 도로, 남쪽 도로도 이렇게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건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채광이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광이 좋고 이 또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쪽에 이렇게 앞산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제일 위에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서 주인세대 거실에서 앞산을 보면 전망도 확 트여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건물은 또 외장도 전부 다 복합 판넬로 이제 단열을 하면서 이렇게 외장도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벽을 손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상가주택입니다. 주택은 제일 위에 한 채 주택은 한 가구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업시설로 그리고 지하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현재 건물 매매 임대 공실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지하에는 노래방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요 도시락, 그리고 2층은 또 한복 같은 그런 한복을 만드는, 한복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입점이 되어 있고요. 뭐 3층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건물은 여기 인도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래방, 요거는 밤에 영업을 하는데 노래방도 영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건물 내부는 보면 이제 구축 건물이에요. 내부 이제 외벽 수리하면서 내부 칠을 한번 다 했고요. 그래서 칠이라든지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복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전부 상가 안에, 각 상가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3층도 모두 임차가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문을 별도로,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대문을 별도로 이렇게 달아두셨습니다. 일단은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전망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까 주인분이 이렇게 쉬는 공간도 좀 만들어 두셨고요. 화분도 좀 갖고 계시고 끝에는 또 하우스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 무엇보다 여기는 이제 앞산 보이는 이 전망이 너무 좋아요. 주인분도 이제 조용할 때는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루도 해놓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이 전망 보면서 쉬면 참 좋다고 합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대지는 207제곱미터, 건물은 485제곱미터, 준공연도는 91년 11월 15일날 준공받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 10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매매가격에 대해서 약 한 7, 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3,300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9억 6,700만원, 건물에 대한 월세는 약 195만원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건물 앞으로 내려왔고요. 1층, 2층, 3층 모두 상가로 되어 있고 4층은 방 3칸 주인세대 구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거의 한 14년 정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이렇게 도로변도 끼고 있고 주변에 식당가도 조금 있으니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시면서 뭐 현충로 역도 있으니까 역도 이용을 하시면서 편하게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매 가격은 뭐 평당가 계산하면 약 1,500만원대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 전망 좋은 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